버리는 거지. 그거 좀 그냥 되나? 아니 아니 걔 말고. 얘는 늦게 어 걔는 아직 다 안 보여. 형 너무 잘 쉬다가요. 아 그래요. 네. 뭐 나 뜨거운 거 있으면 뭐 왔다 갔다 근데, 왔다 갔다 한 6시간밖에 아, 안 걸리니까 아, 배 타고 다시 올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 그래요. 예, 안녕히 계세요. 예. 안녕하세요. 다 된 건가? 일단 커피 한 잔 때려야지. 내가 갈게. 내가 갈게. 아 일단 우리가 그 일단 울릉도에 한 5박 6일? 한 6일 정도 아 진짜 네. 너무 고생 많았어 다 아~ 모두들한테 박수 아 진짜로 일단 찬영이는 많은 기획과 촬영과 맞아요 또 뭐 순간순간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기획 속으로 풀어서 또 정리하고 또 그런 거 그런 것도 진짜 수고 많았어 그럼 뭐 말 안 해도 알지? 아 예, 그 중간중간에 그 여기까지 왔는데 편집하고 아 감사합니다 어? 편집도 하고 그리고 또 편집한 거 수고했고 형이 편집한 게 있는데? 아니 그러니까 한 개로 천천히 하더라고 시간 끌어가면서 정성스럽게 평상시 오른손 잡인데 왼손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저희도 또 여기 와서 또 미모를 뽐내주느냐고 또 울릉도에 있는 남자분들 또 설레게 하느냐고 제가 어제 6회를 더 받았잖아요 어? 지휘공주여서 맞네 그런 말 하고 싶어? 그것도 그거고 같이 뭐 촬영 같이 하고 항상 또 텐션 좋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어쨌든 고생했다고 옆집 형은요? 자기 옆집 형은 이제 그 6일 동안 네. 그 옆집 형 돈이 계속 쭉쭉쭉쭉 아~ 빠져나가서 아 제일 고생했다 제일 심적으로 제일 불안하거든 와 뭐야? 봐봐 뭐야 요거 우리 아, 여기서 다 쓴 거야? 울릉도에서 쓴 영수 중이야? 아니 영수 좀 두껍게 나오나? 나 지금 당황해서 이거 채로 이렇게 마실 뻔했어 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울릉도에 커플 둘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두 커플 정도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 비용이 좀 싸진 않다 보니까 우리는 커플은 아니지만 느낌적으로 한 넷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었나 나도 정확히 모르니까 5박 6일 울릉도 총 지출 오, 총 지출 총 지출이네요 아니 지희가 중간중간에 이거를 가계부에 또 다 입력을 해놨더라고 오 잘했네 처음에 오기 전에 썼던 게 있어요 백값이요 아 백값 14만 1000원씩 들었어요. 14만 1000원. 1인당? 와, 그럼 백값만 56만 원이야? 총 값이 61만 6천 원이었어요. 그다음 렌트비. 차를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치. 렌트비가 들었어요. 렌트비는 36만 원. 36만 원이 오늘 연장한 오늘 것까지인가? 네, 그러면 총 6일 값? 사실은 하루에 15,000 원인가가 더 들었어요. 이게 자차 보험 그 하루에 15,000 원씩인가를 더 들었으니까. 차까지 105만 원이야. 보험비까지 합쳐서 105만 원 배랑 렌트카까지 숙박비는 5박 6일이잖아요 69만 3177원 정도 69만 원이라 하고 근데 확실한 거는 저희가 울릉도에서 되게 중저가로 잡은 거예요 아 맞아 울릉도 숙소들이 다 비싸더라고 최소 투룸 이렇게 남자 여자 공간 따로 잡으시려면 최소 10만 원 후반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요 괜찮은데 20만 원 넘고 그렇지 물론 와갖고 뭐 이제 어떻게 지내시고 뭘 드시냐에 따라 다 금액은 다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냥 계야에 계시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저렴하게 들겠죠 이거보다는 아 하루 평균 우리가 한 16만원에서 25만원 26만원 사이 정도를 쓰면서 있었네 그러니까 하루 한 20만원 정도 평균을 썼네 그냥 순수 식비만 들어간 거야 식비랑 간식 뭐 요런 거만 한 20만원 정도씩이 들어간 거다 매일 그거 100만원 186만 6천원 총? 이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영수증을 끊은 게 280만원이니까 한 300만원 정도 선이 끊어졌겠네 그거 오버일 거예요 나? 왜냐면 한 번 식비로 20만원 가까이 나온 것도 있거든요 뭐 칡소나 맞아 아니면 이제 저런 해산물 뭐 독도새우나 아니 근데 나는 한 300만원 선이면은 넷이서 이 정도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 물가가 싼 데가 아니잖아 네 맞아요 울릉도가 하루 두 끼 먹는 기준이야 오, 맞지? 두 끼 먹는 맞아, 기준이야 맞아요. 우리 두 끼씩 먹었거든 평균 저희처럼 보면 인당 한 7,80? 그럼 괜찮은 것 같은데요? 하루에 12만 원 이렇게 쓰는 건데 그러면은 국내 여행 부산 이런 데보다 훨씬까진 아니고 비슷한 거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한 40대라 그러면 두 커플이 여행을 온다? 네. 아, 충분히 오기 괜찮은 맞아
가성비가 나 오히려 좋다라는 생각. 맞아요. 30대 보기나. 가성비가 좋으니까. 아, 나쁘지 않아. 진짜 또 오고 싶죠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20대도. 20대도. 아, 가성비 그럼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. 부산도 거. 부산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. 나 40만 원 들었어 1박 2일에. 근데 이렇게 진짜? 이렇게 와서 그러지. 예를 들어 진짜 뭐 애인이랑 온다 이러면 돈은 더 들 것 같아. 아, 좋은 데서 자고 이러면. 아, 근데 생각해 보니까. 그러면 살짝 그 아껴 썼다 뭐 이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야? 아니 아니 그냥 보통으로 쓴 거. 아, 근데 20대가 와갖고 이런데 와서 독도새우 저런 칡소 이런 거를 사 먹기가 못하지. 괜찮나? 나는 못 사 먹을 것 같은데. 나 20대 때는 못 사 먹을 것 같은데. 먹어봐야 내가 봤을 때 삼겹살에 명이나물 정도? 아, 진짜 쉬운 게 아닌 게 오징어? 지금 카페에 계신 분도 울릉도 사시는 분인데 칡소 한 번도 안 먹어봤대. 아, 그래요? 네, 왜냐면 비싸니까. 뭐지? 근데 나는 좀 충격적인 게 배값이 비싸다. 깜짝 놀랐어. 거의 제주도 쌀 때 비행기 값이네. 거기에다가 사실 배 타러 강릉까지 또 가야 되거든. 아, 강릉이나 뭐 포항이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. 그거 왕복 기름비도 원래 있어야 되고 누군가 차가 있어야 되고. 맞아, 우리는 KTX 타고 왔으니까. 아, 그거 참고해 회사에. 네. 아, 그럼 개인이 쓴 돈 그 저한테 꼬박꼬박 잘 얘기해 주고 있어. 걱정 안 하셔도 돼. 근데 왜 좀 갑자기 총 금액을 보니까 좀 가성비가 좋아 보이지? 저는 사실 뭐 먹을 때마다 되게 물가가 조금은 더 비싸다고 느껴졌거든요. 어, 나도 개인적으로 조금 한끼 먹는 게 가격이 좀 서울에 비해 비싸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. 근데 결정적으로 칡소도 사실 좀 귀한 걸 먹는 거기 때문에 양을 얘기 안 했지만 그 정도, 그거 두 그릇을 나 혼자만 먹어도 솔직히 그 정도 먹어야 되는 양이었어. 인정하는 부분 아니야? 그거 그게 한 3-400g도 안 됐던 것 같아. 그러니까 가격도의 가격은 비슷한데 나오는 양들이 좀 작아요. 양이 적어. 그 뭐야, 물에도 양 적었지. 네, 맞아. 그리고 저처럼 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충격받을 수 있는 게 모든 식당의 공깃밥이 2,000원이에요. 아, 맞아요. 맞아. 그거 좀 쇼킹이야. 나한테는 이거 상당히 부담이야. 아, 어쨌든 나는 이게 진짜로 하루하루 지날 때에는 와, 우리가 가성비 좋게 촬영을 하는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가면서 촬영을 하는지 몰랐었거든. 계산은 그냥 그 회사 카드로 지가 가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.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나는 진짜 괜찮아 보이는데 울릉도 여행이 이 정도 금액이면 저는 저렴하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. 확실하게 저는 확실한 건 인당 이렇게 100만 원 넘게 쓰더라도 한국 사람이면 한번 와야 돼요. 아, 진짜. 아, 너무 좋아. 인심이 너무 좋고. 맞아, 인심이 진짜 좋아. 인심이 너무 좋아. 거기다가 예를 들어 강릉 뭐 부산 이런데 물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여기 물이 진짜 에메랄드 색깔이. 진짜로. 와, 햇빛 진짜. 비치면 속이 다 보여요. 이런 강릉에서 못 봐. 약간 여기 바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. 그 옆주평의 어떤 마음. 아, 그죠 그죠. 그러니까 저 어디 가면 시커멓 더라고. 혼탁하던데. 아, 근데 더 더울 때 와도 되는 게요. 그때 우리 봤잖아요. 빠지도 있어요. 아, 그러네. 아, 좀 뭐 뛰어 놀 수 있는. 네, 그런 것들. 젊은이들 놀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. 뭐라고? 나도 놀 수 있어. 젊은이들이라니. 나도 뭘 안 했는데. 거발 좋은데 왜 그래요? 근데 은근히 잘 돼 있어, 빠지. 근데 나중에 이제 더 크루즈도 더 들어오고 공항도 되고 이러면은 워터 스포츠가 많아질 것 같아. 맞아요. 근데 내가 아까 여기 그 우리 집주인 집 빌렸던 그 집주인분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도 저쪽 항구 쪽 두 군데는 너무 포화 상태. 사람이 너무 많고. 아, 진짜요? 관광객이 너무 많고. 나 여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. 이쪽 길이 여기까지 오는 한적해가지고. 물론 뭐 차 렌트를 안 하고 버스로 왔다 갔다 한다거나 택시로 하면 조금 가성비는 안 나왔어. 우리가 여기서 그때 한번 택시 타고 갔는데 저동 우리 내렸던 데 같은 데 있잖아. 그 정도까지 갔다가 왔는데 왕복해서 한 6만 원 조금 안 되게 들었거든. 하루 렌트비네. 아, 하루 렌트비를 냈네. 한번 갔다 왔는데. 렌트하는 게 좋긴 하겠다. 여기. 맞아. 그러네. 남자친구 생기면 울릉도 온다 안 온다? 하나, 둘, 셋. 온다. 남친 생기면 울릉도 온다 안 온다? 하나, 둘, 셋. 다음 여행지는 울릉도다. 누구한테 말하는 것처럼 됐네. 나 이상하게 됐. 아, 지금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거야? 얘기한 아, 얘기한 거 아니야? 아니. 아, 얘기한 거 같은데? 아니야, 온다. 누구? 아, 이름을 얘기해. 이 정도면 거의 이름 얘기해도 될 거 같은데. 지금 남자친구 날짜, 네이버 날씨 찾아봐야 된단 말이야. 지금 언제 와야 되나. 그거 안 물어볼게요, 근데. 나? 일단 만드셔야 될 거 같아.